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하루하루 그야말로 아주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죠. 굉장히 더운데 자 일반인들까지도 투자자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아주 유럽 얘기가 나오면 참 징글징글합니다. 세련되고 참 선진국들이 즐비한 그런 안정의 상징이라는 유럽 대륙이 이렇게 참 우리를 속 썩이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2년 전에 처음 불거진 그리스 사태가 이게 뭐 해결 불씨가 전혀 사그러들지 않고 다시 이게 또 이게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최근 상황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하는 문제, 또 뭐 심지어는 EU가 깨진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법이 모호한 최근에 그 EU 사태를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국제경제에 미칠 파장도 정말 이미 컸고 또 앞으로 더 커질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지 그런 과제 등을 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 왼쪽부터 수원대학교 무역학과에서 이종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은 한국 유럽 학회장을 지내셨죠? 자,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더운 날씨 고맙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는 LG경제연구원에서 유승경 연구위원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유 위원, 한 EUFTA 한국적 자문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네. 예. 자, 두 분의 유럽 전문가를 모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토론 주제를 먼저 VTR로 만나보시죠. 2년 이상 끌어온 유로존 재정 위기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거듭 불거지고 있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뱅크런 가능성, 그리고 구제금융의 길을 걸어온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등도 경제 여건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도 결국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대규모 구제금융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는가 하면 유럽 각국이 유로존 붕괴를 원치 않는 만큼 잘 봉합될 거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채비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 유로존. 재정 위기를 계기로 재정 통합을 이룰 것인가, 분열될 것인가. 그리스와 스페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과 국제 공조 방안은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생 경제인 토론, 반복되는 유로존 위기와 행동을 집중 진단한다. 자, 이렇게 올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무더운 날씨 참 경제도 좋아야 될 텐데 말이죠. 경제가 이게 안팎으로 어려운 소리 들려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번에 유럽 사태를 이끌어서 대공황 이후 최대의 충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시장이 한번 출렁였는데 참 물론 큰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금융당국자들이 참 좀 센 소리를 하니까는 참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국제사회가 지금 한 2년간 유럽 문제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조금 뭐 중간에 한번 좀 잠잠한가 싶더니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또다시 하루하루를 지 경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마저도 요즘 그리스에 이어가지고 구제금융이 지금 신청이 된 그런 상태고요. 유로존 상황을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리스, 스페인을 포함해서 한번 남부 유럽 전체를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위기는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려서 국내외 기관, 큰 기관들이나 대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015년이 지나면서 좀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서 금세기 후반에 가야지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스페인이 이제 구제금융을 받음으로 해서 네. 급한 불은 꺼지고 그리스로부터 그리스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리스로부터 스페인으로까지 이 전이 되는 일은 일단은 막았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안심이지만 그 다음 단계는 아직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구제금융을 양국 이렇게 저 스페인도 구제금융이 된 상태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우리, 연구위원님은 지금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동의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건데,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예. 일단 상황은 이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고요. 네. 현재 이 유로존이 해결해야 되는 총 부채를 따져보면요.
국가 부채 60%를 초과하는 것, GDP 대비. 그랬을 때 3.7조 유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계 기업 부채를 합치면 1.4조. 그래도 5.4조의 유로가 있어야 해결할 수가 네. 있는데요. EU, 유로존의 1년 GDP가 9조 정도 됩니다. 네, 네. 그것을 3분의 2가량 되는 거죠. 유로로 따지면 한국도 15대 경제 대국인데 그렇죠. 0.8, 0.75, 그러니까 7,500억 유로 정도가 한국의 GDP입니다. 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부채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유로존 성장률은 작년 4, 4분기에 마이너스 0.3%이고 네. 올해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문제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절실한 스페인이나 그리스의 재정 적자를 보면 스페인이 마이너스 12.3%입니다. 네. 그리스는 마이너스 5.6이나 되고요. 네. 그리고 성장률은 마이너스고 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있는 지금보다 부채가 더 늘어날 형편 속에 네.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부채의 규모나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경제의 성장의 네. 전망이라는 것이 네. 상당히 어두운 상황에서는 비관적 전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채 규모, 재정 적자, 뭐 그러다가 이제 미래를 우리가 그 끌고 갈 어떤 성장률 같은 쪽 전체적으로 예.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조금 더 이 교수님보다 비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했던 세련된 어떤 선진국들이 질비한 유럽권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배경이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사태가 수습이 안 되고 있을까요? 이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현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한 뭐 1세기 가까이 잘 지탱해 왔는데 네. 그것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책 체제 하에서는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려야지 국민들이 네. 좋아하고 또 거기에다가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 따라서 이 세금은 적게 내면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누적 적자 문제가 계속 그 쌓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GDP의 100% 정도, 일본도 200% 정도, 유럽은 그래도 이 두 개국보다는 좀 양호 한 편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민주주의 체제 네. 하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태생적 문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의 어떤 연전 그때도 재정 확대를 한 그런 조금 단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런 영향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면, 네.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럽의 좀 취약한 나라들의 그러한 그 은행들이라든지 금융뿐만 아니라 이런 그 재정 문제가 누적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유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정위기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유로존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왠가하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의 제도적 결함에서 출발했다라는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재정 이전이 되게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GRP라고 그러죠. 지역 GDP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중앙 재정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로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로존의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 GDP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미국은 20%가 GDP 대비 20%가 됩니다. 그 연방제를 예로 들어보면 전체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50% 이상을 차지하더라라는 거죠.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군요. 조정이 안 되더라. 자, 우리 이 교수님은 우리의 지금 글로벌 경제 체제가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점, 재정적 재정 확대로 인한 재정 문제를 원인으로 진단해 주셨고 지금 우리 유 의원께서는 EU 체제 내 어떤 그 정치적 체제의 예. 그 시스템이 결국 부익부 빈익빈 그렇죠. 국가 간의 그런 양극화를 만들어 놨다라는 예, 예. 체제적 모순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사실은 뭐 유럽 위기라고 하지만 정확히 남유럽 위기죠. 남쪽에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가들, 위에 네덜란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쪽은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양극화의 문제인데.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조금 들어가서 국가별로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일단 먼저 그리스가 이제 오는 17일 날 2차 총선. 이제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가 정말 EU를 탈퇴를 하느냐의 문제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우선 조금 글쎄요. 이거 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어요. 이 교수님 어떻게 그 2차 총선을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정말 탈퇴로까지 갈 수가 있는 건지요? 한번 그걸 말씀해 주시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리스 국민들이 그 사이에 많은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 시리자 쪽에 투표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긴축을 받아들이는 그 정당 그 연합이 말하자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정당 연합은 긴축 재정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유로존 내에 성공적으로 남아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시리자가 여전히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시리자도 유로존 탈퇴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이 분수령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즉, 저도 그리스는 자기 통화를 확보해야 그 성장의 계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비용이 너무나 크게 되는데 기업 도산, 은행 도산 이게 계속 되는데요. 평가 절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제조업이 생산성을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이 통화에서 나가는 거는 우리가 했던 금융실명제나 화폐교환보다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쿠데타와 같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정치적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신속성도 있어야 됩니다. 자본 통제해야 됩니다. 지금 국경까지 가로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는 지금 아까 전 이제 장점을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그 대단한 결단이라는 것들을 해낼 정치적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그리스가 먼저 나간 일은 없겠지만 근데 잊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자, 17일 날 분수령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유 의원 말씀하신 소위 통화 주권 문제, 이게 이제 그 결국 자국, 만약에 이게 그리스가 탈퇴를 한다면은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 떨어짐을 통한 소위 이게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는 뭐 그런 긍정적 어떤 효과를 노리죠. 그렇게 되면 또 GDP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달러 베이스로 보면은 또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대강의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반토막 아, 난다고 봅니다. 반토막까지요. 20%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달러 텀으로 보면 반토막이 나게 자, 되죠.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가 탈퇴를 함으로써 유럽에서 벗어남으로써 그리스에게 이득되는 점, 또 마이너스 되는 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그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그 입장이 어떠세요? 그걸 좀 우리 시청자분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통화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7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돼 있지만 산업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고 10년 동안 더 탈산업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만일 50% 정도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두 배가 뛴다는 것인데 그리스도 석유를 완전히 수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재까지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충격이라는 것은 수입 물가에 충격을 올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 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기업들은 수출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예를 들어 드라크마라고 하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유로로 바꿔서 결제하기라는 것들은 엄청 힘들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 침체를 각오해야 되는데요. 제가 가지는 생각은 남아 있는다고 해서 그러면 해결책이 있는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고요. 제 생각에는 구제금융의 조건을 지킬 수 없지만
좀 관용을 베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스페인 제공 때문에 뭐 재협상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스페인한테 좋은 조건으로 지금 급하게 돈을 대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문제 그렇지만 다른 큰 제도 개혁이 유로존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냥 부도가 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근데 논란이 지금 분분하죠. 어쨌든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 당연히 많이 있고요. 또 떠나야 된다는 얘기까지 국제적으로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많은 그런 저명한 이 학자들은 네. 그리스가 나가야 된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도 정말 그리스가 스스로 나가준다면 만일에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탈퇴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그 유럽에는 그런 네. 조항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주면 소위 이제 질서 있는 오들리 이제 엑시시라고 그래가지고 유럽연합의 모든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리스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아까 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라크마를 다시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은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수출도 그런대로 좀 늘릴 수가 있고 관광객들도 좀 다시 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97년도에 했듯이 경쟁력을 회복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리스가 말하자면 경제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땐 그리스는 절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억지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조항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가 그 유로존에 가입할 때 보면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80% 이상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가지고 유로존에 왔습니다. 유로존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면은 우리들의 환상이다, 우리들의 꿈이 실현된다 이런 그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입했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혜택을 봐왔고 네. 또 그리스가 이후로부터 받아들이는 보조금이 GDP 한 2~3%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 나름대로의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리스가 나간다고 생각하기 힘들고요. 제가 연전에 읽은 그 디 이코노미스트지에 그리스 출신의 EU 본부의 고위 간부가 기고를 했는데 그리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EU로부터의 보조금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네. 거길만이 그리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글을 보고 아주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한 그 타성의 저전, 원조의 타성의 저전 가지고 여태까지 쭉 와서 지금도 그냥 그 국민들이 80% 국민들이 남아있기를 원하면서 70% 국민들은 긴축을 반대하는 이러한 그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러한 그, 네.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태가 참 어려운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정책적 툴이 참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금리 인하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정 풀어가지고 재정 확대를 시킴으로써 경기 부양을 시켰고 또 그때부터 나라별로 조금 이렇게 뭐 여유가 있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 공조 같은 것도 좀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자금 금리도 제 떨어져 있죠. 그렇죠? 예. 재정 바닥나 있지. 예. 뭐 아까 말씀 EU 체제에 그런 문제 있지 해가지고 뭐 마땅한 툴이 없어 보이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려운데 만약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게 국제경제 어떤 파장이 올까요? 이 교수님 좀 한번 진단을 좀 해주세요. 그리스가 이탈을 해서 그 다른 나라로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네. 아까 뭐 앞에서 이야기한 김석동 그 위원장이나 그런 분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한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는 바는 그리스의 이러한 그 이탈이 제2, 제3의 이탈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로존 자체가 붕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김 위원장이 우려한 바대로 대공황과 같은 그러한 그 정말 지각을 변동시키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김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보고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래서 경각심을 갖자 그런 뜻이죠. 네 그분이 원래 또 좀 배짱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냥 저 터트려서 국민들한테 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좋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김석동 위원장의 말씀은 경각심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어쨌든 실제로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정말 그거는 뭐 대공황이고 이후 아마
최대의 충격이 당연히 되겠죠. 예. 자, 유 의원께서 좀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제 그리스 지금 현재 그리스에게 돈을 빌려준 나라를 보면요, 79.9% 80%가 유로존 내 은행들인데요. 제일 많은 데가 프랑스, 독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물린 게 제일 적습니다. 지금 독일은 그리스, 독일 은행들은 그리스에 6억 달러 정도, 프랑스는 1.8억 유로 정도를, 1.8억 유로 정도를 이제 그 물려 있는데요. 스페인으로 돌려보면, 이번에 독일이 빨리 지원한 것도 그 이유라 생각하는데, 독일이 425억 유로가, 독일의 은행이 425억 유로 정도를 그 그리스 자산에 노출돼 있습니다. 네. 프랑스가 187억 유로 정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페인에 대해서는 독일의 이해가 너무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그리스 자체의 탈퇴보다 그리스가 탈퇴하게 되면 하나의 전례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약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가 그 뒤를 따를 수 있다, 혹은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시장 참가자의 판단 때문에 시장 혼란이 오고, 그래서 전염이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자본 유출입니다. 스페인에서의 자본 유출은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만 GDP의 10몇 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표가 뭐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만은, 아르헨티나는 이게 평가자라 폭하기 한 9개월 전부터 자본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돼 버렸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 유로존 전체에서의 이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스페인까지를 막는 데까지 얼마 전까지 논의를 할 때는 EFSF 그 자금의 4천억을 5배로 이렇게 레버리징을 하면 2조 정도 막는다 했는데, 2조 정도가 레버리징이 되면 막기는 막을 것 같아요. 근데 2조를 그러니까 레버리징 하는데도 동의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가용 가능한 자원으로서는 지금 스페인은 부분적인 구제금융, 그 국가가 한 게 아니라 은행에게 대여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페인이 만일 그 이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까지 우려했던 이제 유럽 전체로의 전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은 유럽과 미국이 상당한 금융관계나 무역관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미국 경제 스스로도 지금 비틀비틀 거리는데 유럽이 타격을 주게 되면 세계 경제 3개 중에 2개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경제는 유럽과 미국의 수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중국 경제는 수출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국의 수출, 중국에서 제작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우리도 수출이 난간에 빠지게 되면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네. 이게 저 김석동 위원장의 생각이 아닐까. 네. 전 한 2년 전부터 이게 유로존은 파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갔었는데요. 이 유럽이 뭐 설마 이것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됐는데 이탈리아가 흔들리니까 그때부터 좀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책임 있는 분들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위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 데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지금 우리 그 이 교수님은 아무튼 유로존의 진짜 악몽은 그리스로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가 순조롭게 탈퇴하면 연이어서 도미노처럼 이렇게 탈퇴하는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가능성을 전제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유 의원께서는 실제 그런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예, 개연성이 있다라는 수준까지 보시는 걸, 그렇게 말씀해 준 걸 보니까는 김석동 위원장의 경고가 사실은 또 경각심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게 어떤 그야말로 가능성의 차원을 열어둔 것도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참 걱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그리스 얘기해서 스페인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게 뭐 하여튼 그리스에 이은 차기 내관이다. 얼마 전에 지난 9일인가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했죠. 그게 아마 천억 유로. 유로. 이거 실효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스페인 외 외국에서 스페인 은행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자산이 1,2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00억 유로는 그걸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금액적으로 커버가 되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300억 유로가 될 것이라고 한 게 예상보다 훨씬 큰 1,000억 유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스페인의 부실 정도가 상당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지금 외국에 노출된 것이 1,200억 유로인데 지원을 1,000억 유로를 받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다시 해석해보면 스페인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교섭의 기간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독일이 제일 많이 물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큰 돈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로존의 실상이고 계속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 의원께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구제금융이 어떻게 시장에 좀 뭐 그 그야말로 급한 불을 꺼서 그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시간을 좀 벌겠죠. 시간을 벌 것 같은데. 예, 왠가 하면은 성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가계부채가 제일 많은 데가 스페인입니다. 영국은 또 많지만 예. 유로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되고 실업이 25%가 되면 은행에 돈을 못 갚습니다. 그럼 부실이 또 커진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면 1,000억 유로 가지고 또 빵꾸가 난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이 교수님. 네. 이번 그 구제금융이 스페인의 이러한 그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로부터의 그러한 그 경제 위기가 전염되지 않을 그러한 그 방화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스페인에 대해서는 그리스와 달리 좀 좋은 조건으로 긴축을 강요하지 않는 그러한 그 조건으로 천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스페인은 원래 재정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유로존을 만들 때 가장 양호한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그 방키아라는 제 그 3위 정도 되는 그러한 그 규모의 은행이 부동산 이런 그 거품 그 영향으로 해서 부실화돼서 그게 대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 해주다가 보니까 정부의 재정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그 유로존으로부터의 구제금융은 이러한 그 은행권의 그런 불안을 잠재울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뭐 그 부분이 실효성을 거둘 거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문제는 은행권 부실 채권을 막는다고 해도 또 엄청난 규모의 지금 공공부채가 지금 스페인이 있단 말이죠. 그 공공부채 부분 이게 또 다른 위기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은 다른 나라보다가 훨씬 양호합니다. 원래 65%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좀 악화가 됐다고 그래도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80% 미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엄청 양호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네. 국가 부채 규모는 맞습니다. 그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좀 양호한데요. 이 국가 부채가 만일 디폴트가 나게 되면은 결국은 총 부채가 문제가 됩니다. 이 은행권 기업 그리고 가계 부채까지요. 그 세 개를 합치면 스페인이 그리스 다음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자, 그 부분 견해가 다른데. 아무튼 유로 지금 스페인의 경제 규모는 유럽에서 네 번째인가요? 예, 네 번째고 그렇죠? 세계 11개 11번째고요. 예. 제가 외웠는데 한국보다 1.3배 정도 큽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진짜 그리스 우리나라도 큰 나라거든요. 아유, 그렇죠. 그리스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텐데. 그 5.4배. 만약에 그 스페인 무너진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로존의 붕괴의 시작이 봅니다. 그건 본격적인 시그널로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네. 그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아이고, 그 시나리오.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붕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두 나라는 붕괴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런 가능성조차로 우리 네, 네. 그 유로존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가장 탈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스페인이라고 봅니다. 스페인. 유로존 이탈이요. 예, 이탈 네. 가능성이요.
스페인은 산업 기반이 상당히 됩니다. 유로존 가입 이후에 그 경상 수지가 마이너스 12까지 내려가는 일이 있었지만 네. 산업 기반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이것저것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는 인구가 1000만인데 그게 4,500만이거든요. 경제 규모 일단 크고 현재 거기는 그 정치적으로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 반대에 대한 그 국민들 간의 단결도 어디보다 강하고요.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가 누가 쿠데타 하듯이 어떤 나라 유로존 탈퇴 이렇게 나게 될 텐데요. 합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게 되지만 그 스페인은 그런 실행력이 있고 그리고 평가 절하가 되었을 때 한 3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가장 빨리 평가 절하의 혜택을 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나라로 스페인을 둡니다.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재밌는 그리스가 유로존으로부터 이탈할 확률이 10%라고 한다면 스페인은 아마 2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 제조업의 비중이 선진국 중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20% 정도 되고 독일에서도 많은 공장을 스페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아까 이 박사도 말씀하시지만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국을 보고 또 스웨덴이나 덴마크를 보고 아, 이 나라들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훌륭하게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탈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원래 통화를 쓰면서 가치를 평가절하 해서 수출을 늘려서 경쟁력 회복에 따른 경상수지의 그 흑자와 그 다음에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선택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스페인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그리스보다 높고 또 그렇게 해서 유로존에서 탈퇴한다고 해도 스페인은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다라는 예.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재정 위기국도 조금 있어요. 지금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뭐 이런 데도 아무튼 경제 상황이 뭐 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별로 없는데 그리스, 스페인 혹시 그 뒤에 또 말썽이 생길 수 있는 나라로 보신다면 이 교수님 어느 나라를 지목하시겠어요? 저는 아일랜드하고 이탈리아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새로 EU에서 쭉 활동하고 있던 몬티 총리가 아주 뛰어난 그러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급여를 깎으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지금 긴축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자리를 잡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드도 괜찮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마 포르투갈이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인. 네. 포르투갈은 뭐 이렇게. 최후의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그리스 다음에는요. 네, 네. 그렇게 근데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심을 덜 두는 것 같은데, 벨기에도 이미 이 은행 구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트리플 A를 잃어버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이나 어렵습니다. 그 정도 의견에 동의하는데 하나 제가 보태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안전자산 추구하면서 이제 달러 쪽으로 가거나 독일 쪽으로 갔는데 독일도 위험합니다. 왠가 하면은 다 부도나면 돈 빌려줘서는 독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독일 좀 이렇게 도망을 저리 가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독일도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러한 문제가 이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들어가면서 벨기에 같이 재정 적자가 아주 높은 이런 나라가 상당히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그렇게 지금 안정된 지금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도 만일에 아까 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독일도 전부 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못 받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로 유로존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참 아직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은 걸로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 이제 간혹 그 이제 유럽에서 훈풍이 분다. 또다시 위기다. 이거 뭐 한 50번, 근 100번 반복됐을 텐데요.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계속 심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위기 구제금융을 받고 아일랜드가 받는데 한 9개월 걸렸습니다. 아일랜드가 받고 나서 한 4개월 만에 이제 그 포르투갈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탈리아 흔들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통 오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오다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고통이 시작됐다. 자, 아까 유 의원께서 이제 그 유로존의 어떤 태생적 문제 때문에 생긴 원인이 크다. 뭐 재정 문제도 예, 있지만은 예. 그 시스템적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게 이제 유로존의 소위 단일 화폐 어떤 시스템의 예. 문제로 지적을. 이제는 이게 재정 통합을 정말 굳건하게 이뤄갈 건지 아니면 분열될 건지에 대한 어떤 선택의 문제, 선택의 시기가 예. 본격적으로 도래하겠다라는 걸로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인 가능성은 네. 재정 통합인데 이 재정 통합의 의미가 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재정 통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독일의회, 프랑스의회가 예산 편성과 심의권을 유럽의회로 상당 부분을 이관하는 겁니다. 주권을 이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럽의회가 과연 주권 재민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성을 네. 인정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독일 대법원에서도 가장 부적으로 상위의 권력은 독일 헌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권이라는 것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이 네. 갖춰지는 건데 그게 이 그러니까 1990년에 두 개의 화폐 통합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동서독 화폐 통합이고 하나는 유로존 통합입니다. 동서독은 1대 4로 이렇게 4로 해야 될 걸 1대 1로 했거든요. 20년간 2009년 GDP만큼을 서독 지역에서 동독 지역으로 보냈는데 2019년까지 또 보내야 됩니다. 경제적 격차가 나니까 재정 이전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한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핀란드와 그리스는 정말 다른 데입니다. 북유럽과 그리스는 저기 탄생의 신화도 다릅니다. 기독교 전파의 시간도 다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핀란드 같은 데서 그리스에 지원하는 돈을 20년간 감당할 수 네. 있겠는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뭐 이 교수님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뭐 심스나 사전트 같은 분들도 재정 통합을 해야 된다. 이로써 유로존의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유럽이 한 나라가 아닌다면은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재정 통합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나라가 되면은 재정 이전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재정 통합의 필요성은 있지만 각 나라들끼리 의견이 달라서 안 되는데 이번에 그 유로존이 붕괴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주어지면 재정 통합이 완전하게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 재정 통합을 향해서 많은 그 진전이 네.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은 네.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줄줄이 지금 그 주요국들 회의가 예정돼 있는 게 22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네네. 있고요. 28일, 29일 날 EU 그렇지. 정상회의 뭐 G20 정상회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자, 이제 진퇴양난에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유럽 과연 성장, 긴축 이 양축을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지 이거 뭐 다 둘 다 사실 어려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이 교수님부터 좀 해 주세요. 네. 둘 다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성장도 정답이 아니고 긴축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답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유럽 통합을 보는 그 시각이 이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그 단일 국가의 주권을 민족 국가죠. 민족 국가의 주권을 스스로 중앙기구에다가 양도를 해온 사람이고 독일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건 스스로 마르크화도 버리고 프랑화도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단일 통화를 사용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그 창의적인 사회과학에서 실험과 같은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럽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좋은 방안을 낼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아니 좀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참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왜 그 화폐 통합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 유럽 통합의 이제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0년에 갑자기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독일은 중앙유럽에 위치한, 유럽은 독일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면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던 딜이, 그러니까 협상이, 네. 미테랑이 콜에게 냈던 협상이 마르크화를 포기하라는 거죠. 마르크화를 포기하면, 같은 통화를 쓰면 빠져나가서 유럽을 위협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봤던 것이죠. 그것이 네. 그 독일 통일을 인정하는 조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콜이 양보하면서 독일 통일이 1990년 10월에 이루어지는데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15개월 뒤에 맺어집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협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적했듯이 이렇게 명백한 잘못된 제도가 왜 출발했는가 하면 정치적 동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좋은데, 영국 외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이상은 좋은데 집단적 우둔함에 히스토리컬 마뉴먼트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우둔함이다라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좋은 의도가 범한 참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아서 마무리를 좀 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유럽 문제가 있는 속에서 지금 미국, 중국 이런 두 초강대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지금 유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뭐 국제사회 역할도 좋고요. 아니면은 또 유로존화 이렇게 중장기적인 대책 부분을 한번 마무리 겸 해서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좋습니다. 좀 유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유럽은 여러 가지 안이 나오지만 국가 간 이해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쉽게 답을 못 내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한 5조 유로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5조 유로의 기금을 어떻게든 조성하고 그 돈으로 각국의 화폐 부활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파장을 막는 방법밖에 없다 네.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게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현재 모든 나라는 컨틴전시 플랜 하에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각 나라 다 돈 살릴 준비도 해놓고 아니면 계속 또 유로존을 유지할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화폐를 미리 찍어놨을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G20에서도 이제 주도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그 3자로서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가능성이지만 너무 큰 충격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놓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런 방안들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생각합니다. 우리 쪽 과제는 조금 이따 제가 따로 좀 말씀드렸는데 미리 말씀해 버리죠. 이 교수님 그 어쨌든 지금 유로존의 뭐 대책 나름대로 한번 그 제시를 좀 하신다면요.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유럽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뭐 네. 직접적으로 크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 그 제 생각에는 뭐 IMF라든지 그룹20라든지 또는 미국과 중국과 같은 그 이러한 나라들이 유럽의 채권을 좀 사줘서 좀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그 돕는 네.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뭐 그러니 저러니도 사실 유럽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토론에 붙이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그 얘기를 마무리죠 하죠. 지금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유럽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는 뭐 하여튼 수출에서 먼저 타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자본 문제, 자본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국내 또 관련 법에 대한 어떤 정리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죠.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의 과제를 아까 저 말씀하셨지만은 뭐 추가적으로 한번 간단히 좀 얘기해주시면 네. 그걸로 토론이 끝나는 줄 알고 네, 그러셨군요. 네. 지금 이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유럽은 금융 관계로서는 상당히 멀어져 그 미국과 보다는 이제 기준 그렇죠. 급여가 떨어진다는데요. 네. 그래서 직접적 타격 문제는 사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걸 전제로 한다면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부진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외 경제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만큼이나 네. 클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또 아직 개발은 하지 않았지만 내수로의 전환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도 만일 수출로 동력을 못 찾는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재정이 아주 건전하기 때문에
이런 재정을 잘 활용한 국내에서의 투자 이런 걸로서 어느 정도는 너무 지나친 대외 의존성을 극복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과 단기 자본에 대한 규제를 그 국제적인 합의를 깨지 않는 한에서는 최대한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교수님 정리해 주시죠. 저는 그 한EU FTA를 적극 지지하고 또 거기에 관해서 여러 차례 여러 자리에서 한EU FTA를 체결하면 우리가 유럽의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너 그렇게 말을 하더니 이게 우리 수출은 그러게요. 줄고 수입은 늘고 와인값은 안 내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그 세미나에 공격을 받고 이건 오비 일학이다. 이거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지. 유럽에 이러한 그 경기 침체가 와서 수출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FTA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 FTA 당하셨던 분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신 분 우리 그 나라가 이럴 때 이제 보면 유럽의 좋은 그 회사들이 기술력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 요즘 경제난으로 해서 이 팔려고 나온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좀 현명한 M&A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나 이런 생각 들어가고 또 이 FTA를 통해서 관세 혜택을 보는 상품은 나름대로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품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FTA를 활용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으로부터의 그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가 이제 FTA 허브 국가가 되니까는요. 네. 60%가 늘었다고 그럽니다. 금년 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접 투자는 이제 주식이나 이런 데서는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미국이 최근에 경제가 조금 살아나기 때문에 한미 FTA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어려울 때는 좀 미국 쪽에 조금 수출을 하면서 좀 견디다 보면 2015년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아마 해피 데이즈 아 카밍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이 교수님이 조금 더 낙관적인 기조를 시종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유로 문제가 참 어렵게 잘 안 풀리는 게 아까 이제 두 분 얘기를 좀 정리해 본 글로벌 경제 체제의 어떤 태생적 모순 또 하나 태생적이 있다면 이제 유로 시스템의 예. 어떤 태생 문제 때문에 어떤 정책적 툴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답답한 마음인데요. 이런 그 어쨌든 정책적 툴이 잘 안 먹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뭐 제가 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아무튼 아까 우리 유 의원 말씀하셨지만 대외 경제에 좀 우리가 좀 덜 흔들리는 경제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절대 절명의 문제 같아요. 너무 수출 의존적인 것이 나빴던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양적 성장의 그런 어떤 기조에서 조금 질적 성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뭐 빵 크기가 물론 마냥 커지는 것도 좋지만은 좀 빵 크기는 좀 이렇게 좀 작아도 조금만 먹어도 배불른 이런 그 좀 그런 야무진 그런 빵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전체적 변화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지한 토론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